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8도, 포항 28.5도, 경주가 28.4도, 영덕이 27.7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9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포스코가 청소년 창의 마당을 서울에 짓기로 한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오늘 지역 상생 협력을 외면한 처사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천억 원 규모로 서울의 과학 문화 복합 시설인 청소년 창의 마당을 건립하기로 한데 대해 50년을 동고동락한 포항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포항시와의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이면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청소년 창의 마당은 국민 기업으로 수도권 교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 중이며 포항에도 과학기술 교육 체험관 건립 계획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신청자가 없는 곳에 대한 후보를 추가 공모합니다. 또 도의원과 시군의원 경선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로만 진행하고 시장군수경선은 24일부터 이틀간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ARS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경선 결과는 26일 발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울진과 영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희주 울진군수 예비후보는 손병복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시점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당원명부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이 일반 당원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입당조차 안돼 경선선거인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지철 영덕 도의원 경선 후보도 당원 명부가 사전에 불법 유출돼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고 각종 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경선에 포함됐다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경북 도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인 연일 대송 상대 지역과 8선거구인 대이효곡 지역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반영한 경선 실시를 경북도당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두 선거구의 경우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해 공정한 경선 실시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여성과 신인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 법률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김석기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시공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7곳에 지질공원 해설사를 배치해 무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질공원센터에서는 하루 종일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례폭포와 관음도, 나리분지 등 다른 장소에서는 하루 두세 차례의 시간을 정해 지질공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통한 포항 영덕 간 동해선 열차를 타고 포항과 영덕을 1박 2일간 즐기는 관광상품 등 경북의 특색 있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22가지 여행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경북 관광공사와 경상북도는 국내 전담 여행사 10곳과 함께 경북 특화 여행 상품을 개발했는데 기존 수도권 위주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호남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린이날 전 마지막 홈경기인 이번 주 토요일 상주전을 스틸리아드에서 미리 만나는 어린이날로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경기 시작 2 시간 전부터 스틸야드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어 입상자에게 문화 상품권 등을 시상하고 하프타임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각종 선물을 나눠줍니다. 울진군이 후포항 일대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96억 원을 들여 해양 수산 복합 공간을 조성합니다. 후포항 일대 3만여 제곱미터에 터해 3층 규모의 해양수산복합센터와 광장, 산책로 등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후포 울릉간 여객선 이용객들을 적극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김남현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사전 발간기관인 마르퀴즈 후주후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호텔 관광 분야의 세계적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등 국제 관광과 빈곤 문제, 관광 경쟁력 등에서 우수 논문을 발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내일 하루 장애인들은 경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적지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추천받은 장애인 가족에게는 오류 캠핑장과 토함산 자연 휴양림을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편 오류 캠핑장과 토함산 자연 휴양림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무료 숙박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한국전쟁 당시 장사 상륙 작전을 주제로 한 웹툰 장사 상륙 작전 잊혀진 전쟁이 내일부터 웹툰 전문 사이트 코미카에 3개월간 연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웹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사업으로 16살 학도병인 주인공의 참전 경험을 소재로 모두 20화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